나중에 이제 병원에 쉬러 갔는데 콩팥이 다 썩었대요. 병원 치료를 안 받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돈이 아까우셔. 돈이 아까우셔가지고. 새끼들 때문에 대단하셨어. 네네,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또 그때 나름 저도 또 힘들다 보니까. 그래, 자식 위해서 한 푼 두 푼 아까워서. 응?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거 생각하느라 그다. 그간 인생이 수월하지 않았어. 지금에서 지금 너무 가슴 아프고 매사에 바빠가지고 맞아. 엄마를 아예 그냥 건강 많이 챙겨야 되겠다. 응? 피로감도 많고. 하고 집안이 이렇게 혈압에 뇌출혈로 가신 분이 누구야? 응? 아, 아버지야. 눈도 침침하고 그런데 아픔도 나고 열도 나고. 그러니까 몸이 뜨거운 사람은 아닌데 식은땀도 나고 굉장히 기가 빠져요. 왜냐면 살아생전에 그렇게 누워 계시면서 자식도 이렇게 효도를 하지는 못했어. 네. 응? 네. 유언들 받은 것도 아니고. 응? 네. 그래서 여긴 조상이 많이 늦어서 가실 곳도 못 갔지만. 응? 그래서 해결을 못 지는 집이다, 여기는. 그리고 이렇게 소대변을 받아냈나? 네. 아우, 찌르니까 막 진동을 하고. 응? 그래서 엄마 같은 경우 그러게 내가 마음껏 표시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남한테 힘든 소리 하는 사람도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사과는 거기 없을 수밖에 없어. 네. 네. 내가 이혼을 하고 안녕을 해야 되고. 사방이 그림의 떡처럼 그래야 된다 얘기요. 응? 네. 그런 덕이 없어.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고 바람을 피워도 참고 오만 가지를 내가 가슴속에 넣고 살아야 돼. 맞아요. 그리고 돈을 벌어도 왜 이렇게 가닥이 안 쳐지는지. 나한테 쓸 돈이야, 이런 것들이. 너무 웃기지 마. 네. 응? 네. 응? 지나간 힘든 그러한 시간들이 많이 지났는데 건강이 흔들려요, 지금. 아. 응? 많이 기운도 빠지고 약간 저혈압기가 돌아오는데. 아, 네. 응? 네, 위험합니다. 아. 그래서 나른하고 막 기운 빠지고 일 안 나가 어디 나갈 일 없으면 깔아져 누워야 돼요. 아. 기운이 빠져요? 그리고 허리도 이렇게 안 좋고. 네. 응? 그래서 근력 운동을 좀 하셔야 되겠어. 좀 생각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고생해서 왔는데 이제는 나한테도 운동도 하고 내 몸도 보살피고. 네. 그러셨으면 좋겠어. 입도 길지도 않아. 먹는 게. 응? 입. 진 음식을 질게만 먹는 사람이 아니야. 응? 네네. 아버님도 까탈로우신 분이야. 불 같으신 분이다. 네, 맞아요. 네. 자기 같은 경우는 어머니도 외탁을 많이 하신 분이고, 응? 지금 집안 내력을 들어서서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예요. 응? 해서 기운도 많이 빠지고 면역도 많이 떨어지시고 하셨는데 그 기관지가 좀 안 좋고 감기 기운이 들락날락 막 이러거든. 조시가 안 좋아서 조심하셔야 되겠어. 올해는 내년은 내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다. 응? 네, 요즘 기운이 너무 안 좋아요. 네네. 제사를 모시다 안 모시는 거예요 이제? 네. 배가 고라요. 너무 배고파요. 기운이 빠져요. 그래서 조상님들이 배고파요. 네. 왜냐면 내가 딸 입장으로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딸도 자식이에요. 조상님 밥 주셔야 됩니다. 네. 응? 그래야 몸도 괜찮고 금전벌이도 내가 더 욕이 나고 누가 나를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여서 벌어요. 내 돈입니다. 제 인생입니다. 지금부터. 네. 올해 몇 살이야? 63년생입니다. 하나? 네. 올해는 이렇게 좀 잘 넘읍시다. 네. 어지럽습니다. 빈혈기 듭니다. 네. 자꾸 휘청거려요. 이 얘기는 내가 뇌출혈이나 이런 치맥기로 쓰러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정신이 막지 않아요? 뭐가 자꾸 깜빡거리고 잊어버리는 그런 것들의 빈도가 잦아졌어요. 응? 네, 맞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많이 써주시고 좋은 생각하세요. 네. 왜냐하면 내가 쓰러져도 병석에 있어도 슬플 사람이에요. 응? 남한테 아쉽고 해주라 어째라 못하잖아. 네, 맞아요. 마냥 착한 사람인데.
남들이 알아주라는 것도 아니지만 힘든 일을 내가 감당하고 가는 사람이야. 표시가 없는 사람이야. 마음의 우울함이나 마음의 그늘이 되게 많이 들어오세요. 부모님을 생각해도 죄스러우실 거고. 응? 너무 죄스러울 거고. 네, 맞아요. 변변하게 이러질 못해서 자리 잡고 못 살아서. 응? 맞아요. 변변하게 누워 계실 때면. 응? 그런 걸 못하셨어. 어머님은 여기 그래도 다 보지신 분이야? 네. 그 양반이 어머니. 네. 어머님 성씨가 어떻게 돼? 지씨예요. 아이고, 그 집도 수명이 짧다, 지씨가. 네, 맞아요. 응? 그래서 지씨가 정도의 사람들 고다. 맞아요. 응, 고다 싶어. 어머니가 그러시다 이거예요. 응? 절간의 비구니처럼. 그렇게 곧게 사시는 어머니다 얘기해요. 그래. 응? 그래서 남한테 아쉬운 소리 못하고 자존심 세다 보니까 너무 맞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네. 말씀을 응? 전혀 안 하셨어요. 네. 아버님 따라 사시느라고 그 후답을 하는 거 힘드셨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 전에 효도하셔야 됩니다. 자꾸 안 그랬는데 요즘 어머님이 자꾸 꿈에 나타나요. 좋은 모습이 아니실 거야. 네, 안 좋으셨어요. 그래, 자식 위해서 한 푼 두 푼 아까워서. 응?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거 생각하느라 그다. 맞아요. 그간 인생이 수월하지 않았어. 맞아요. 그러셨어요. 그래, 가슴에 그런 여한도 많으실 거고. 네. 그리움도 있을 거고. 죄스러움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 어머님이요. 아, 아버지가 제가 다 5학년 때인가 돌아가셨는데. 네. 근데 우리 어머님이 막 그때 3남이녀 키우면서 네. 막 노동상도 하고 막 이것저것 돈 되는 건 다 하셨어요. 네네네네.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시면서 말씀도 안 하시고 혼자 그냥 뭐 그냥 저희 오로지 저희 밖에 모르시면서 얼마나 그 나중에 이제 병원에 이제 쉬러 갔는데 콩팥이 다 썩었대요. 근데도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근데 엄마가 아프다고 저한테 일찍이 시집을 와버려가지고 네. 엄마의 그거를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서 이제 그 병원에 이제 그 쉬러 가서 그걸 보니까 이제 콩팥이 이제 수술할 그것도 안 된 정도로 그만 얼마나 오줌 싸는 것도 네. 아프면서 장사하고 살았어요. 네네. 나 이제 병원에 아니 약국에도 병원 저기 약도 하나 안 사 드셨어요. 아, 그만큼 아까워셨어요. 이 노동상을 하다 보니까 그 손님들이 그냥 지나가는 맞아. 데잖아.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다 주인이 없으면 지나갈까. 그럼 장사 욕심 네. 그래가지고 화장실도 못 가고 그러셨대요. 나중에서 들으니까. 그게 콩팥이고 뭐 신장이 다 망가진 상태더라고요. 네네네. 쓸 수 없었구나. 네. 아예 손을 쓸 수가 없다. 그래 병원에서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그랬겠어. 그런데 저는 또 그때 나름 저도 또 힘들다 보니까. 네. 또 제가 이제 서울이다 보고 엄마는 부산에 사셨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왕래를 못했어요. 저도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네네. 나중에서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병원에 한번 못 가보고 약도 한 번도 못 써보고 그냥 바로 그냥 가신 또 뭐 병원 치료를 안 받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아까워서 돈이 아까우셔가지고 새끼들 때문에 돌아가셨네. 네네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금에서 아직 너무 가슴 아프고 내 살이 바빠가지고 맞아. 엄마를 아예 그냥 진짜 옆집 아줌마보다도 더 못하게 제가 아예 안 가봤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에서 보니까 네. 제가 우리 엄마의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사셨나 지금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프고 가엽죠. 네 너무 가엽고 여자로서 엄마도 새끼를 키워보니까 네 이제서 이제 제가 엄마 왜 옛날에 그때 왜 못해드렸나 이런 생각에 지금은 너가 잠도 안 오고 꿈에 이렇게 나타난 게 너무 남녀해 보여서 너무 네네. 안 돼서 보여서 지금은 이제 남녀해 보이는 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밥도 안 드립니다. 제가 안 지냅니다. 배고픕니다. 이랬어요. 옷이라도 헌 옷 갈아입고 가시라고. 왜냐면 자손들이 일절 그런 걸 못 해놓으신 집이라요. 네, 맞아요. 그래서 불편하셔서 꿈자리에 그렇게 나오시는 거니까. 응?
해서 그런 예의를 좀 갖춰서 좋은 데 가십시오 했으면 좋겠고요. 네네네. 새 옷이라도 갈아입고. 받으시고. 응? 그래서 이 9천을 떠돌면 안 됩니다. 산자 죽은 자는 분리가 돼야 돼서 꿈자리 몽사에서 남루하고 꿈자리 자꾸 보인다고 하는 거는 너무 가신 조상님 전에 자손들이 너무 굶기고 왜냐면 내가 살아생전에 조상을 그렇게 잘 섬기고 가셨고 내가 이제 망제가 되다 보니까 자손들한테 그런 효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지 맞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엄마한테 뭘 해드릴 수 있는 뭐 없을까? 제사 드리고요. 제사밥 떠드리고 네. 옷 이렇게 깔끔한 옷 한 벌 드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왔으니까 어머니는 그런 게 아니고 한이 많으신 아버지고 네. 저 양반이 내 성격, 내 성깔에 사유가 가신 양반인데 네. 주변 사람들이 아버님 때문에 되게 힘들었을 거고 맞아. 그러나 본인은 한이 많아요. 자식의 돌입니다, 이거는. 네.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해놓고 보면 꿈자리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아... 마지막 효도인 거예요, 이거. 다시 드릴게요. 왜냐면 10대 왕의 문을 열어서 3년 탈상까지 해서 왕생근을 가는 시기인데 그런 거 다 못 치셨어요. 그랬는데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셔야 이승의 미련 없이 자손들 걱정하고 박건이 때건이 걱정하시고 사셨던 어머니라 그래서 이저런 문의저절 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그랬으니까 제사 지내드리고 이승에서도 바꿀면서 사시면서 그렇게 가셨는데 가셔서 이렇게 배를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해놓고 보면 조금 마음도 편하시고 잠자리 꿈 이렇게 꿈에 나타나는 것도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선생님 저 생각해보니까 저 이름도 안 물어보시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이 집 아버님이 승질이 급하래.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강원도 쭈르기에서 이렇게 내려온대? 승질이 급하셔서 내려온다. 부렁이다 성격이. 부리부리다. 그냥 심지를 피고 그러고 들어오면 그냥 전부 다 깨갱이야 시끄럽다. 이렇게 딱딱딱 끊어져. 우리 군대식으로 키웠어요. 그래서 딱 뭐라 그러고 눈에 불을 켜고 무섭다. 그래 들어오시니까는 이름을 안 물어봐도 내 새끼고 내 조상이 들어오니까 알 수 있는 거지. 조상에서 아버님이 먼저 딱 치고 들어오면서 일러주는 거. 나는 성격이 이렇고 우리만은 이렇게 살았고 내 새끼는 이렇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응? 그래서 급한 성격이다 보니까 물어볼 시간도 없어. 여기는 이름 물어보고 자시고 할게 뭐니? 응? 그래서 먼저 조상이 먼저 치고 들어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좀 편하게 보내드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